저도 그냥 깎아요. 저도 깎아요. 아까 까셨잖아요. 그죠? 배우의 방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주지수님 방이지. 아, 그때 예. 눈물로 밥을 말아 드셨다는. 예. 정말 힘드실 때죠, 그때가. 그쵸. 그 일단은 이제 제가 그 대학 졸업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설계했던 게 모든 게 이제 확 무너졌으니까 부모님 뵙기도 뭐 부끄럽고 뭐 이런저런 이제 많은 걸 갖다가 이제 갈등을 겪고 그러던 참이었죠. 은사 선생님 모시면서 밥도 해드리고 같이 밥 먹으면서 첫 말씀이 이렇더라고요. 자네를 갖다가 여기 이제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걸 스스로 돌봐라. 마침 거기 되게 아산이 있는데 그것도 아궁이가 재래식 아궁이가 있고 네,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하로도 올라가야 되고 남하로 이제 행자 생활을 하셨겠죠. 예, 예, 뭐 어쩌다 보니 이제 어쩌다 보니 행자. 그때 김성동 소설가 김성동 씨, 만다라. 예, 만다라 그걸 갖다가 열무 우적우적 씹어가면서 이렇게 엎드려 갖고 군불 때 이제 바닥에다 배를 깔고 이렇게 보는데 아 뭔가 이렇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이끌림 같은 거. 그래서 시도분들이 이렇게 올라오시면 저보고 제가 머리를 깎고 있으니까 야상 입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임 신임 그러면서 네, 합장을 하는데 근데 합장을 딱 봤는데 평안이 있잖아요. 한순간에 체질이 맞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 연초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타종식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몸에 저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네 안에 비로소나 불 계신다 그런 순간에 한테 번개불 반짝. 아, 내가 지금 엉뚱한 데다가 지금 질문 던지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30 초반부터 우울증을 앓았었으니까 계절 바뀌거나 이럴 때는 그냥 사람 이제 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럼 늘 이제 술에 젖어 있고 술 아니면 이제 잠도 못 자고 할 정도로 힘들었죠. 살아내야 되고 닥치는 거에 반응해갖고 고통이란 느끼고 또 무슨 인연으로 해서 자식, 처자식 그걸 갖다가 예, 건사하고 또 건사해야 되고 뭐, 그것 때문에 예, 혼자 살면은 그냥 쳐도 폼 나는 거 몰면서 폼 잡으면서 살 건데 근데 다 이렇게 현실의 괴로움이 확 오시는 거죠. 식심이 다 얽혀 있으니까 그게 또 자식에 대한 사랑 같기도 하고 뭐 책임감 등등 양면 쪽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힘들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은선님 찾아가갖고 이제 이 힘든 상황을 갖다가 타개할 이제 방법을 갖다가 여쭙죠. 제가 그랬어요. 스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겠죠.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뭐 파한대서를 하시더니 너 정말 죽기 전날 하루 전날 나 찾아와라 그러면 살려줄게 하시더라고. 그러시더니 그 말씀 끝에 이제 이제 진원을 갖다가 5g을 90만 번을 갖다가 거의 하루 종일 예, 뭐 먹고 자는 시간 빼놓고는 해가지고 한 100일 가까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앉아서 하는 것도 제가 앉아서 뭐 한 5천 번도 그러는데 뭐 쥐가 나고 난리도 아닌데 사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떨어져 나가는 걸 봤어요. 이제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그게 이제 사람 몸으로 치면 이제 근육이 이렇게 이제 붙으면서 마음 근육이 붙으면서 이걸 다 고통을 갖다가 고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이제 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감정을 쳐다보고 또 이제 생각을 쳐다보는 그런 이제 힘이 생기니까
제가 이제 전북 진안에 가면은 제가 이제 어머님 이렇게 부르면서 모시는 또 스님이 계신데 예, 예. 그 해각 스님이라고 계신데 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려놔. 저기 바닥까지 한번 쭉 내려가. 내려가면은 그냥 내려놓게 되면은 괜찮아져.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 그러시는데. 결국에는 세상에는 뭐 온갖 뭐 지식이 있는데 그 때려놔봤자 뭐 결국 자기 아상이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애고란 놈도 계속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근사한 말을 뭐 내가 수행하는 척 막 하면서도 지잘난 맛에 이제 취해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하면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덩어리가 이게 엄청난 이제 욕망으로 이렇게 딸딸 뭉쳐가지고 쥐뿔도 없는데 내세우는 것만 남을 이기려는 것만 이런 제 자신이 딱 느껴지니까 그때 와 부끄러움과 회한이 밀려오는데 어 미치겠더라고요. 이 각성하는 주체 이놈이 이놈도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 무가라 그러셨는데 밑도 뿌리도 없는 이놈이 중심이 돼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고 또 온으로 뭔가를 갖다 끌어들이고 했으면은 요 뭔가가 있을 건데 그럼도 궁금해지고 궁극적으로 왜 무하라 그러셨는지도 궁금하고 그 질문하는 순간들이 좀 잦아진 것 같아요. 횟수가 많아지고 멈춰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나 뭘 느끼고 있나 그것만 해도 저는 예. 배우를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을 때 선배들이 제 일과 야 배우 하려면 인내를 길러야 돼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온갖 것들을 갖다 근데 그 모멸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생겨나는 거고 내 생각에 의해서 장애가 다 만들어지는 거였지 결국은 그러니까 요새는 그 뭐 에카르트 톨레든지 뭐 이런 예, 예. 예. 좀 영성계의 예, 마스터들의 이런 공통적인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현 순간에 집중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에 이렇게 마음을 떠나보내는 순간에 이 생각이 휘둘리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길 잃은 이제 어린 양이 돼갖고 이제 숲을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는 인풋 아웃풋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냥 인풋이 들어간 만큼 예, 자기 노력의 결과를 예, 잃고 오고 그 인내가 필요치 않은 삶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이해를 하시면은 자기에게 자기 삶의 목만큼의 어떤 기회가 올 때까지 잘 이렇게 견뎌나갈 수 있는 네. 거지. 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나지 말아달라고 하는 욕망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다들 이렇게 우울하고 절망적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 좀 젊은 사람들 같은 일단 젊은 사람들 뭐 취직부터 해서 뭐 되는 일이 없으니까 뭐 좀 해주시거나 뭐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네, 네. 어떻게 그걸 잘 견딜 수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뭐 저는 이미 기성세대가 되어버렸지만 어떻게 버텨라라고 말하기가 미안해요. 솔직한 얘기로 어른들이 이렇게 세상 엉클어놓고 젊은들에게 꿈을 가질 기회 박탈하고 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버텨라? 참 염치 없는 소리 같아요. 예, 쓸데없는 희망이라는 게 뻔뻔질해갖고 주는 것도 그렇고 알바를 많이 했죠. 제가 처음 이제 연극영화과 진학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학원에서 강의를 한 것도 같은 이제 동료 배우 중에 한 명이 딱 봐도 죽고 배고프니까 우리 지가 투자를 할 테니까 네가 애들을 좀 가르치면서 학원을 운영하자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거죠. 아, 이제 공연 안에 녹여내는 걸 상상하고 막 그런 것들이 즐거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 하나쯤 좀 특별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난 좀 재미나게 살 거야?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분들께 그냥 제 삶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는 거, 기쁨이 기쁨 혼자만 오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그 음양이 이 표식처럼 항상 삶에는 그런 것들이 반복돼 오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 하루를 분명히 쪼개다 보면은 그런 시간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현실의 눈앞에 있다 가져놓고 내가 어떤 태도로 이렇게 하는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그걸 성취하게 행동하는지 등등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책에서 언급한 내용이 명상하려고 어디 앉지 마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순간순간에 내가 멈추기만 하면은 그 순간에 아, 이 현재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내가 내 속에서 일으키는 한 생각, 한 감정들이 근원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이 바로 명상하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삶에 관한 모든 문제도 내가 왜 이걸 갖다가 이 취직이 취업의 기회가 안 온다고 이렇게 초조해갖고 애달프고 또 고시원에서 뭐 이렇게 컵밥 먹는 내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고 감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서 그래서 저는 마음 공부 이렇게 많이 하지만 이게 왜 절실한가가 그 부분에서 그래도 여기 찾아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제일 재미난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아이고, 제 형이 반갑네. 건안하십니까, 형님? 아, 너 덕분에 뭐 건강하지? 불교신문에? 예. 아, 불교신문 좋지. 인터뷰를 했었는데 우리 기자님이 그거 저기 유튜브 채널을 갖다가 불교신문에서 이렇게 그 운영을 하시나 봐요. 제 1호로 떠오르는 게 형님이라서 형님 사정이 어떠신지 제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니 뭐 좋지 뭐 나야 뭐 절에 가면 그냥 뭐 늘 편하고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형님. 그럼 뭐 그게 불심이지 뭘. 우리 형님 멋져버려. 아 그렇잖아 뭘.